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이 늘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만몬의 우상 앞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예레미야 52장 이 전체 중에 31장부터 33장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던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은혜롭게 읽으시고 들으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수가 많고 정말 탁월한 능력과 성품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국력은요, 백성의 수에 비례했습니다. 사람 수가 많을수록 나라의 힘도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조인 아브라함부터가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었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전체를 돌아보아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어떤가요? 이제야 진정한 왕이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며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용맹과 지혜와 성품과 믿음을 겸비한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도요,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마저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었죠. 그러나 결국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둘로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그 누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겼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은요, 늘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겹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는요, 놀랍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이었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하신 언약을 성취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에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이 여호와의 의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예언된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선지자인 이사야서에서도 그날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엘, 아모스,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심지어는 창세기와 시편에서도요,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그들의 죄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지배를 받으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세울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날 그때에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낮과 밤에 대해 내가 정한 약속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래, 그처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언약도 깨질 일이 없고 다윗에게서 왕좌에 앉아 다스릴 자손이 끊어질 일도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질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 안심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날이 왔습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그날이 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은요 이미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첫 문장이 바로 때가 찼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첫 일성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벌써 400년이 넘도록 이방 나라들에게 돌아가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 셋으로 갈라져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느라 형식적인 율법 지키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었을 뿐 영적, 육적으로 허기진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기에 저기에 줄을 대며 살아갔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온데간데 없고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고 개축되어서 더 화려하고 웅장해졌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를 잃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비참하고 소망이 없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울한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때가 찬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날이 온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날, 그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완성될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 주의 진노의 날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틈새를 허락하셨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틈새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때가 그 틈새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욕대로 그렇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